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 here.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랜만에 핀노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프 데이비스의 치니타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치니타에 참여했던 라프 데이비스 그리고 닉 마키노가 함께한 뮤직비디오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Solid Sorry. 이거 라이밍이 아주 괜찮네요. 이거 굉장히 신나는 음악입니다. 제가 이거 낮에 업로드 된 거 듣고 흥겨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신나는 음악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이 쿼런틴 타임으로 다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함과 안정감 그리고 상쾌함을 안겨다 줄 트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말 필요하겠습니까? 보는 거죠. 라프 데이비스의 Solid Sorry featuring 닉 마키노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ey, sorry. Woo. 아, 이거 신나지 않습니까? 아, 이게 또 바닷가를 배경으로 또 만들어진 비디오라 가지고. 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뮤직비디오라도 보면서 이렇게 위안을 삼아야죠. 이런 트랙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신나게 하는 하이파고 리턴 벌스를 갖고 있는 래퍼라면 아 이거는 무조건 이 곡은 듣는 사람들도 완전 날아다닐 수가 있지. 보라카의 한국인 관광객들도 정말 많이 가는 휴양지죠. 이거는 진짜 시원한 음악과 자연이 이미 힙합을 만들어줬어. 아, 너무 좋은데? 아, 치니타부터 저는 이 라프 데이비스의 음악을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번에도 장난이 아니야. 이 닉 마키노 벌스도 라프 데이비스에 전혀 묻히지가 않아. 너무 좋은데? 아, 완전 하늘을 걷는 기분이야. 이거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최고의 파티 음악이 됐었을 것 같아. 이거 틱톡 댄스잖아. 하도 틱톡에서 많이 본 댄스라서 저는 그냥 틱톡 댄스로 부르고 있어요. 중간에 브이로그를 넣었네.
아 이거 봐 사람들이 완전 신났다니까. 아 이거 너무 좋아. Super Fire. 맞아, 이렇게 휴양지에서 들을 힙합이 필요했던 건데. 너무 멋졌어. 너무 신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었으면 휴가철에 바닷가를 보면서 이런 음악을 들으면 그게 뭐 행복이지 별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라프 데이비스 이 아티스트도 바이브가 너무 좋아서 그 포지티브리한 바이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좀 세련되게 음악하는 거 있잖아. 나 그런 스타일을 워낙 좋아한단 말이에요. 오 너무 좋은데? 그리고 라프 데이비스랑 닉 마키노랑 무슨 진짜 듀오 같아요. 오래전부터 활동해요. 치니타에서도 저는 이 두 명 진짜 좋게 봤거든요. 여기 텍스트에 Quarantine Summer Let's Go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 어차피 Quarantine Time은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한국은 지금 Social Distancing 캠페인이 이제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일단은 뭐 기간은 5월 초로 이제 늘어나긴 했는데 점차 조금 뭔가 이제 사람들이 활력을 찾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어서 이 필리핀에도 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활력을 찾아가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뭔가 고개를 숙이고 모습을 하면 안 돼요. 모두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인생을 또 즐겨야죠.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